네, 인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2주 전 이야기여서 잘 보셨죠? 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옆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오늘 부활절 아닌데요? 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부활절은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 절기까지, 그래서 보통 부활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0일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실은 부활절기가 아니어도 저희가 본 주일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날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이건 아마 제가 가끔 말씀 많이 드려서 왜 주일이 부활절이냐.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럴 때 안식일이 주일이 아닌 건 아시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 언제 하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안식일이라고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 이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거. 그래서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처럼 생겼는데 제7일 안식교라고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왜냐면 이제 성경에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지켜야 된다고 믿는 교단인데, 일단은 한국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되어 있죠. 근데 뭐 미국에서는 뭐 교류를 하긴 하는데, 하여간 뭐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뭐 주일도 꼭 안식일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 네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누구도 쉬는? 노예도 쉬는 곳이 안식일이고, 실은 그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모두가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인데 추가로 뭐 하라? 거룩한 모임을 하라는 게 레위기 한 번 더 나와요. 모임을 하는데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옳다는 것. 저희가 아마 12장에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좀 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으시죠?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할 때는 제자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올라가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 가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쫙, 그러니까 바닷가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호수까지만 약간 이렇게 언덕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쫙 있으면 물가에 배를 좀 띄워 갖고 있으면 다 보이는 거죠. 그쪽에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산상수훈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 묶음이에요. 마태복음에 모두 다섯 개의 설교 묶음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었다면 두 번째는 10장에 나오는 두 번째 제자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읽을 마태복음 13장이 세 번째 설교 묶음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설교 묶음은 좀 특별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부터 좀 가려고 하는데, 다른 걸 보면 산상수훈에는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고, 제자훈련은 말 그대로 제자훈련이니까 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3장에 나오는 데만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로?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래서 이 13장은 보통 저희가 비유설교 묶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두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비유라 그러면 뭐 견줄비에 깨우칠, 그러니까 깨우쳐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좀 빗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사전상으로도 또 이러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빌려 표현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원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리고 그 뭐 저기로도 그 영어로도 패러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화, 비유 혹은 수수께끼까지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이 비유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그것도 일곱 가지나 말씀하셨을까? 오늘은 그첫 번째 비유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첫 번째 비유를 저희가 3주 전에 저 일일 부흥회 할때 정요셉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거라 저는 오늘 설교 준비가 참 쉬웠어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써서 가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길게 쭉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일단 다 있으시죠?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저희가 4주 전에 이 정효생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을 제가 좀 써먹고 가려고 하는데 잘 기억이 나실까요? 일단 씨 뿌리자는 보통 이 비유를 여러분 어떻게 제목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좋은 땅의 비유. 여러분 어떤 게 익숙하세요? 일단 손 들어볼게요. 왜냐면 이게 시기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주로 많이 알고 있다. 이게 익숙한 이 단어가. 네네. 좋은 땅의 비유가 좀 익숙하다. 네네. 실은 왜냐면 어느 것을 중점으로 하냐에 따라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근데 어쨌건 하나씩 한번 가봅시다. 근데 저희가 너무너무 잘하는 비유니까 그 다음 것부터 비유를 좀 설명하겠지만 이건 비유 설명하지 않을게요. 너무 잘하시니까. 혹시 이 비유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분? 그 농부는 왜 이상한데 씨를 뿌렸지?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 씨를 이렇게 하나씩 심는 것도 있고 그냥 쫙 뿌리는 것도 있다면서 저는 농사 정말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분의 1을 막 길가에 뿌리고 그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근데 하여간 아무튼 혹은 뭐 이런 생각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생각도 많이 하시죠? 내가 옳은 바칠까? 그죠? 나는 어떤 밭일까? 이게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혹시 잘못된 밭은 아닐까? 그런 생각 좀 많이 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좀씨 뿌린 사람 입장으로 야참 속상했겠다. 뿌렸는데 안 자라서 혹은 뭐 결론처럼 나는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여러분 혹시 넷 중에 여러분은 그냥 이 비유를 들으시면 어떤 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오르세요? 이것도 한번 손 들어볼게요. 왜 이상한 데에 씨를 뿌렸을까? 그 농부는 좀 기술이 적은가?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드셔도 돼요? 난 어떤 밭일까 좀 고민된다. 이걸 들으면. 이게 좀 많을 것 같고. 씨 뿌린 사람 되게 속상하겠다. 안 자라서. 네네. 그다음에 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겠다. 안 드신 분들은 별 생각 없다. 아, 그러니까 실은요, 저는요, 이 비유라는 게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유는 보통 해석을 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앞에 있던 두 가지 설교 묶음의 시작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별로 고민 안 되시죠? 그러니까 뭐 이거 갖고도 아, 저게 왜 가난이 복이야라고 물을 수 있지만 단어 자체는 분명하죠. 문장의 뜻은.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 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두 번째 설교 묶음의 시작인데 이것도 분명하죠? 질문은 나올 수 있지만 내용은 아주 분명하죠? 근데 비유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 앞에도 실은 비유가 없어. 아, 있었어요. 7장에도 한번 나오고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설명을 하시니까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이걸 내가 좀 예를 들어볼까? 라고 하면서 어떤 설명을 위한 비유들이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13장은 비유만 7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야? 제자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실은 제자들도요, 궁금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아,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리고 자기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바로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13장에서 읽을 비유는 뭐의 비밀이래요?
하늘나라의 비밀이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아, 지금부터 저희는 13장을 읽으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좀 알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더 좋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도 중요한 게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뭘로 얘기를 하든지 비유로 하든지 다른 말로 하든지 보고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보고 듣고는 다음에 깨달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우리는 일단 지금 여러분 듣고 계세요, 그죠? 저희는 예수님을 직접 본건 아니니까. 하지만 듣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눈으로 보는 거겠죠? 여러분은 깨닫는 사람이세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세요? 어쨌건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그 해석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4주 전이랑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정효생 목사님께서 이 길가를 무슨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나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아, 좀 기억, 딱딱한 마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었어요. 딱딱한 마음이라고. 근데 딱딱해지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이고, 근데 회개하지 않는 죄도요, 제가 이야기가 회개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가 회개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개예요. 메타노에오란 단어 자체가 아주 중심으로 내 근원적인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뭐냐면,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의 태도를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아무리 내 설교 속에서 혹은 뭐 속에서 나 이거 잘못됐는데 깨달아, 아이 뭐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뭐. 아이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심지어 예수님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그 마음이 없다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껍데 이제 저런 데 줄치는 거죠. 이렇게 성경 말씀 읽다가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줄쳐갖고 자녀한테 보여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꿀 마음 없고 너 바꾸라고. 그런 마음인 거죠. 아니면 두 번째, 상처 때문에 딱딱해진다 그랬어요. 이거 다 지금 정효생 목사님 말씀을 전 인용하는 거라 저 오늘 설교 말씀이 되게 편했어요. 근데 언제 상처가 생기냐면, 여러분, 만약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다가,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 그래갖고 뭐 되겠어?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해봤자 안 되겠구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사랑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딱딱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그래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 이렇게 나한테 사랑 조금 주고 너 떠나갈 거지.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나쁜 짓을 해요. 그래도 떠나갈 거냐? 아니면 떠나는 상처를 받기가 싫어서 자기가 먼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거 봐, 어차피 떠나갔잖아.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딱딱한 사람을 만나시면 꼭 생각해 주세요. 상처받아서 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혹시 주변에 기독교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데 딱딱해진 사람들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둘중 하나겠죠. 근데 제가 볼때 교회를 다니다가 뭐 이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쪽일 거예요. 두 번째도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두 번째는 돌짝밭인데, 이제 돌밭인데 여기는 얄팍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짝 신앙이라고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아 해야지 그러고 금방 잊어버리는. 주일 말씀 듣고 아 해야지 그러고 금방 잊어버리는. 근데 이 뿌리가 얕아서 금방. 그래서 이거 좀 다르게 앞에 걸 딱딱하다 그랬다면 두 번째는 물이 없는 말라버린. 그러니까 말르면 딱딱해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뭐 이렇게 팔 수는 있지만 말라버린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환란이나 박해인데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요. 맞죠?
기본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말씀 때문에요. 저희가 12장 나눴던 얘기를 이어서 갈까요? 12장에 나눴던 그 안식일 논쟁을 가지고 마음에 그래 맞아 맞아. 아, 우린 모두 소중해.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소중하게 여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소중하게 여긴 사람한테 아까 마음이 딱딱하다 그랬죠. 소중하게 여기려고 했더니 딱딱한 사람들이 상처를 준다고요. 아씨, 괜히 이랬어. 그리고 막 말이 막더 강하게 오면 괜히 이랬나 봐. 괜히 말씀대로 괜히 그랬어. 또두 번째,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할 때. 근데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럴 때 사람들은 곧 걸려 넘어져요. 뿌리가 얕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아니면 특별히 학생들이 그런 게 많아요. 아, 목사님 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근데 제가 볼때 대부분 그럼 네가 공부 좀더 열심히 하지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때, 네가 한 말이 좀 그랬어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겉으로 말할 때 얘기하진 않죠. 근데 말씀 때문에 그럴 때. 그래서 요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마음 이제 말라 했으니까 어떤 땅이 돼야 된다? 좀 촉촉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습기? 땀. 어떤 땀이었냐면 기도하고 말씀 있고 무릎 꿇는 그 땀이 필요하다. 신앙인들에게는.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이 필요한데, 어떤 눈물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는 눈물 정도가 아니라, 나와, 우리를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할 때요, 처음에 그 기억 있으실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때문에 막 눈물로 기도했던 경험 있으시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희가, 그런 눈물이 안 나면 내가 신앙이 낮아졌나란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나 때문에 울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을 보면 같이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눈물이 기독교인들은 마를 일이 없어요. 끊임없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준비 시작.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단순해요. 염려와 재물이에요. 염려는 걱정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염려라는 건 예수님이 왕이심을 부인하는 거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염려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랬더니, 아빠가 그럴 능력이 있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속상하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가? 그냥 시켜.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니, 뭐, 요즘에는 저희 시켜 먹는 거 좋죠. 그죠? 근데, 엄마가 정말 맛있는 걸 한다고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염려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실은 이 염려는 뭘 어떻게 되냐면 땀과 눈물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불안하잖아요. 불안해가 어떻게 돼요? 못하게 돼요. 아, 이땀 흘려봤자 뭐가 되겠어? 울어봤자 뭐가 되겠어? 멈추게 된다는 거죠. 재물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재물은요, 거기에 관심이 가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비유해서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맞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 중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왜 이상한데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어요? 왜그 농부는 씨를 뿌렸을까? 그 농부는 정신 나간 농부일까? 일단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농부인데. 내 씨의 4분의 1을 길가에 뿌리실 분. 내 씨의 4분의 1을 돌밭 아니면 가시덤불 이렇게 뿌리실 분. 일단 없죠? 없죠? 왜냐면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보거든요. 예수님이 정신 나간 분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뿌린 씨앗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씨앗을 뿌리셨는가? 뭐 12장에 넣은 사람이 귀하다.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하자. 뭐, 첫 번째, 제일 많이 반복하는 마태복음 5장으로 산상순으로 갈까요? 너는 뭐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너는 세상에? 이게 다 예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쓰고, 마태복음 썼으니까, 쓰고 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뿌리신 씨앗이잖아요. 그럼 그 씨앗이 함부로 되진 않겠죠, 당연히. 그럼 두 번째 갈게요.
여러분, 나는 어떤 밭일까? 이건 조용히 이렇게 손 드세요. 옆 사람 안 보이게. 난좀 딱딱, 이렇게 다손 드셔. 네번다손 드세요. 난좀 딱딱할 때가 있다. 두 번째, 난좀 말라버린 것 같다. 좀. 잠깐 휙 하고 사라진다. 가시덤불인 것 같다. 자꾸 포기하게 된다, 중간에. 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있다. 아, 네네네. 표정으로 많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와, 이 표정을 좀 찍어 놓을 걸 그랬어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표정이 확확 바뀌세요, 지금 막 표정이. 하나씩 갈게요. 그러면 어떤 딱딱한 땅인가? 혹시 나는 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난 변화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난 상처 때문에 좀 딱딱해졌다. 혹은 어떤 그 땀과 눈물이 나에게 좀 없는 것 같다. 난 염려와 재물로 좀 자꾸 신경이 자꾸 굴러가 버린다. 나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고 있다. 결정하셨네요? 근데 세 번째 갈게요. 씨 뿌리는 사람이 속상했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 왜냐면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난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 되게 죄송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는데 제가 금방 포기해 버렸다고. 근데 일단 예수님이 정신 나간 농부는 아니겠죠. 근데 이걸 제가 좀 읽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논법 중에 씨를 뿌리는 게둘 중에 하나였대요. 하나는 밭을 간 후에 씨를 뿌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밭을 갈기 전에 씨를 뿌릴 때가 있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나요? 항상 그럼 우리는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이유가 일단 밭을 간 후라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잘 갈아놓고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딴 데로 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람에 흩날린 거예요.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뿌렸는데 훅 해서 나간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뿌려지는 거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걸 알고 뿌린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쪽일 거예요. 밭을 갈기 전에. 밭을 갈기 전에 씨를 왜 뿌리냐면요. 일단은 좋은 밭인 경우는 그럴 일이 거의 없대요. 좋은 밭인 경우는. 근데 주로 척박한 땅인 경우, 아니면 또 이런 경우 있대요. 일단은 씨를 하나씩 할 때도 이렇게 하고 덮어야 돼. 저도 어릴 때 저건 농사는 안 져봤는데 꽃씨는 심어본 적 있거든요. 이렇게 파고 넣고 이렇게 덮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뿌리고 나서 밭을 이렇게 좋은 밭에 갈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씨가 어디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안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당시가 딱 씨를 뿌리는 시기가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들어갈 일이 없, 날려버리기 때문에 뿌리고 나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척박한 땅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3년 전에 가서 찍은 건데, 여기가 지금 올리브, 여러분 이게 그냥 나무처럼 보이지만 이게 올리브 과수원이래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서 털어요. 털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시면, 여기는, 제가 포도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가요, 여러분들 그냥 산인 것 같으시죠? 이게 다 밭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서 이렇게 좀더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이 뚝을 쌓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마다 다 밭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기는 뭐 물대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돌산에 그냥 자라요. 이제 그런 데를 키우는 밭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그 척박한 땅에 밭 갈기 전에 씨를 뿌릴 때, 뭐 예를 들어 좋은 땅인 경우 그냥 하면 되겠지만, 척박한 땅에 만약에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뿌린다고 할때 길가에 씨를 뿌리는 이유 뭘까요? 길가도 뭐로 만들려고? 길가도 뭐로 만들려고? 밭으로 만들려고요. 돌밭도 나중에 밭으로 만들려고요. 가시덤불도 밭으로 만들려고요. 좋은 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여기다가 좋은 땅으로 만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길도, 돌밭도, 가시덤불도, 좋은 땅도. 그래서 돌밭 같은 경우는 나중에 뿌려놓고 난 다음에 하다가 뭐돌 나오겠죠? 그런 경우인데,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울타리 만드는 거 보셨죠? 뚝으로 만드는 그 지지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가시덤불 같은 경우 나중에 확 갈아버리면 뭐가 돼요? 비료도 될수 있겠죠? 그다음에 근데 그렇게 막 뿌리다 보니까 쭉 뿌리고 나서 이제 갈기 시작하는데, 길가 같은 경우는 위에 있으니까 그 가는 도중에 새가 와서 먹을 수도 있을 거고, 좋은 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척박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러분, 실은요, 어떻게 다잘잘 자랄지는 농부가 훨씬 더잘 알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씨앗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자랄지 누가 더잘 알아요? 예수님이 더잘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실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들어도 회개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뭐 여기다가 여기 앉아 있지만 목사님 얘기한다고 내가 뭐 바뀔 것 같아? 혹은 보아도 예수님의 일들을 보아도 이미 상처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혹은 막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땀 흘리기 싫어요. 아, 나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래. 어떤 사람은 보아도 나 보기 싫어요. 그냥 눈 감고 싶고 슬픈 얘기 그냥 싫고 제발 그냥 빨리 좀 저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들려도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더 이상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아도 끊임없이 눈은 재물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땅이 볼땐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되게 정신없어 보이기 때도 있고, 아주 말이 돼? 뭐 하는 거야? 라고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린 농부는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농부의 쟁기가 그 길가를 지나가요. 길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다친 마음 상처가 막 드러나요. 여러분 경험해 본적 있으실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자꾸 건드리실 때, 그냥 나 괜찮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속에서 나 잘못 살고 있었네. 큰일 났다. 심지어는 그냥 저 사람 미워하는 거 그냥 두고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건드려요. 너 계속 그렇게 미워하며 살래? 그래도 될까? 자꾸 내 마음을 건드려요. 나는 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울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아까 우리 엄성 목사님께서 그 5월 5일 다음 주 기도의 후원자 받자고 했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게 아니에요. 솔직히 아이들 선물도 주면 좋겠어요. 좋은 선물 주면 좋겠어요. 근데 선물 때문만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 헌금으로 줄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동부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과 함께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부모님은 같이 예배 못 왔지? 근데 너희 부모님은 못 오셨지만 너희 부모님과 너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있어. 너무 좋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 울고 있대요. 누가 나를 위해 힘써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대요.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염려가 올 때마다 쟁기가 지나가면서 염려하지 마. 내 마음속에 재물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좀 보자. 뭐가 진짜 너에게 중요한 거니? 어느 순간인가 좋은 땅이 되어가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여러분 어때요? 이 쟁기질을 좀 경험해 본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좀 움직이시던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열매를 맺으면 그다음 어떻게 되죠? 그 열매 안에 뭐가 있죠? 또 다른 씨앗이 안에 숨어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씨앗이 또딴데 심길 수 있어요. 어제 지난주 부활감사 예배 참 좋았죠. 그이참 보면서 아, 행복하다 그랬어요. 일단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열심히 이거 싸주었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맛있는 차와 또 떡과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 한올 아이들 조적에 많이 앉아 있었잖아요. 앉아서 아이들 막 하는데, 특별히 우리 은지 전사님이랑 나슬이랑 막 두구두구두구 짠하는데 막 바로 전까지 정말 올라가야 돼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우리 은지 전사님 아시죠? 한올에서 자란 씨앗이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자라서 지금 또 심겨졌네요, 그죠? 사슬이도 한올에서 자란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때 얘네들 원래 올라올 계획이 없었던 애들이잖아요. 올라올 계획이 없었는데, 아, 최고의 장면은 이거 아니었어요. 최고였어, 진짜. 갑자기 절부가 이러는데, 아, 정말 너무 아름답다. 또 우리 아동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못 보셨죠? 뒷모습을 모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박기훈 전도사님은 또 우리 엄수영 목사님이 뿌리신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하늘에서 또잘 자라고 있어요. 또 우리 여성교회 찬양하실 때 특별히 김은숙
읽으시는데 막좀 제가 울것 같은데요. 김성곤 선생님 읽으시는데 제 마음속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할때 마음속에 그냥 정말 얼마나 이 친구들이 열심히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정말 신나겠죠. 특별히 여기 거의 윤정이가 가르쳤죠? 윤정이가. 근데 윤정이도 거의 한 월에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친구고. 근데 여러분 아동부 반주도 윤정이가 있거든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아직 고3이니까 그렇지만 신학교도 가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심겨지고 있네요. 맞죠? 제가 요즘에 수업 시간 저희 학교 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플래너를 이렇게 검사를 해요. 근데 지금 플래너도 11년째 만드는데 몇년 전까지 계속 그 얘기했어요. 아, 이거 애들 이렇게 비싸게 만들었는데 애들이 사지도 않는데 이거 돈 낭비 아니냐. 근데 올해는 뭐 지금 제가 4월에 검사를 한 거지만 한 반에 거의 절반, 3분의 1 정도가 작년 같으면 상 받을 정도로 정말 잘 써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는 뭐가 제일 좋냐면 중간에 이제 저희 하늘교회 성도님들 이름이 가끔 나와요. 어떤 선생님 수업이 너무 좋다 막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몇 분만 얘기하면 속상하실까봐 말씀 안 드릴 텐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하늘교회 성도님들 이 담임 선생님이신데 뭐가 좋았다 막 얘기 나오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린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죠? 아니요. 여러분 씨를 뿌리신 예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활절은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1년에 한번 기념해야 될 사건도 아니었고요. 실은 매주 한번 주일 부활절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이 우리 삶의 부활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예수님이 더잘 아신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내 마음 그 상처 때문에 해봤자 되겠어. 난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일어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더 잘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떠오르신다면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할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더 잘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느 순간인가, 삶의 눈물이, 기도와 말씀과 그 땀이 내 가운데 해야 되나, 할수 있을까? 옆 사람 우리의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더 잘하라. 멈추지 마, 멈추지 마. 우리 계속 가자. 여러분, 어떤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때, 내 가운데, 나왜 이것만 바라보며 가고 있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화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4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믿으십니까?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의 신앙 여정들이 조금씩 조금씩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다시 좀 뒤로 갔나? 왔다 갔다 했나? 근데 여러분, 이 다음까지 가셔야 돼요. 열매를 맺겠구나. 혹은 맺으신 것들이 기억이 난다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다른 씨앗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네. 낮출 수 있죠? 네. 쥐보다 좀더 낮아도 되는데. 네, 고마워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네 가지 바치, 실은 우리 마음 모두의 바치였죠, 그죠? 네 가지가 다. 였었고, 아직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날 위해 오셔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십자가 지셔서 내 가운데 그런 일들을 살아계신 주께서 나의 참된 소망과 소망이 돼 나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의 주가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승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저요 그런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는다고 같이 고백합시다. 빨리 갈게요. 하나님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오늘 내 마음이 때로 딱딱한 땅이어서, 때로는 메말라버린 땅이어서, 혹은 내 마음이 가시덤불 속에 있는 것 같아서 나의 신앙이 멈추었다고 생각하셨을 때,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밭에 쟁기질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될 걸 알고 계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좋은 밭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나는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 맺을 거고요, 나의 열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말씀 동안 나눴던 그 단계들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촉촉하게 땀과 눈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염려와 재물에 빠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그 삶을 살기 원한다고 그 씨앗을 내 마음껏에 키우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 가운데 서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딱딱한 밭이 물러지고 있네요. 갇혔던 마음이 열리고 있네요. 하나님, 말라버렸었는데 그 말씀들이 내 가운데 채워지고 있네요. 삶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네요. 하나님, 내 관심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네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네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가 또 다른 곳에 심겨지고 있네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신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었네요. 비유를 통해 말씀하려고 하신 것, 지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너희를 너희의 삶 속에 쟁기질을 할 터이니 나의 쟁기질에 너희 삶을 좀 맡겨주겠니? 내가 너와 함께 일할 터이니 내가 너를 통해 그 열매들 맺히게 할 터이니 나의 쟁기질에 너희 마음을 맡기고 너의 열매를 맺기로 해. 하나님, 그 좋은 밭이 되어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가 그런 좋은 밭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내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며 아버지를 믿으시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딱딱했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쟁기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난 바뀔 수 없어, 난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역사하실까? 또 어떤 이는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마음을 열어봤자 어차피 또 상처받겠지, 나 친해지지 않을 거야, 옆 사람들과 그냥 일과 일로, 일로만 만날 거야, 더 이상 난 사랑하는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그 상처 속에 너도 사랑할 수 있어, 사랑받을 수 있어. 하나님, 딱딱했던 그 길가와 같았던, 아스팔트와 같았던 그 땅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했네요. 하나님, 메말랐었습니다. 기쁨이 있다가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똑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이제 주일날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오고 있네요. 그리고 말씀을 조금씩 사모하게 되었네요. 어떤 이들은 새벽에, 어떤 이들은 아침에 말씀을 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땀을 흘리며 내 마음밭을 채우고 있네요. 또 어떤 이들은 눈물로 사랑하며 그 생활 속에서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눈물로 울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내 마음을 채우고 있네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때로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가지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었는데 자꾸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 좀 덜 두려워요. 주님, 이제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겠다고, 용서하겠다고, 나눠주겠다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주님, 그리고 이제 조금씩 더 높아진 사람들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님. 많이 가진 것보다 내 것을 비운 그 빈 자리가, 그리고 나누어서 함께 나눈 그 시간들이 더 행복하게 생각이 되기 시작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열매 맺고 있음을, 저희의 마음밭이 정말 딱딱했는데, 메말랐었는데, 가시덤불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쟁기질 속에 조금씩 조금씩 좋은 밭이 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쟁기질에 우리 삶을 맡기려고 합니다. 내 삶을 쟁기질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 주시고 햇빛 주실 때 마음껏 받아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겠습니다. 그 대신 거기서 멈추지 않을게요. 열매 맺었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씨앗을 뿌릴게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열매들이 자라날 것을 믿어요. 주님, 들을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었네요. 아,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었네요.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비밀을 알게 된 자로 살아갈게요.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비밀을 나누며 살아갈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하늘 가족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립니다. 아멘.